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.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,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털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 및 업종별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광호 원내대표, 이재정 산자중개위원장, 김한정 산자중개위 간사 등 10명이 참석했습니다. 간담회에서는 기업 승계 활성화 방안과 기업 간 거래시 협동조합 담합 배제 등 26건의 중소기업 현안이 논의됐습니다.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체계적 기업 승계를 위해 증여세 연부 연납을 확대하는 법안과 기업 간 거래시 담합을 배제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 한국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는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